평창 동계올림픽이 이제 5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. 평창 조직위원회와 강원도는 다양한 경축 행사를 열고 전국적인 올림픽 붐 조성에 나섰습니다. 박상용 기자의 보도입니다. 2018 평창 동계올림픽 500일을 앞두고 화려한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습니다. 홍보대사인 김연아 선수 등 2,018명은 올림픽 성공 개최를 기원했습니다. 평창올림픽 체험 공간. 시민들은 트라이애슬론과 스키점프 등 동계 스포츠를 즐기며 500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을 실감했습니다. 가상 현실이지만 시속 150km의 속도로 질주하는 알펜시아 스키점프대는 짜릿한 재미를 선사했습니다. 여러 가지 활동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고 신선한 면도 많았습니다. 평창 올림픽에 대해서 훨씬 더 저희가 많이 응원을. 궂은 날씨로 인해 일부 행사는 취소됐지만 대부분의 행사가 예정대로 진행됐습니다. 평창 조직위는 다음 달 3일까지 서울 광화문에서 올림픽을 주제로 건물 외벽에 LED 조명을 비추는 미디어 파사드를 여는 등 전국적인 붐 조성에 나섭니다. 동계올림픽 종목이 뭐가 있고 동계올림픽 선수들이 누가 있는지 잘 모릅니다. 그래서 많은 종목 체험을 하고 종목을 알리고 그다음 할 수 있는 선수들을 소개할 수 있는 그런 행사들을 계속 이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또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 중인 아라리오 평창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하는 등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.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.